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가고 있는 아이들. 그때 떡잎 마을 괴담 마스터 맹구가 한 가게를 가리키는데 프랑스 수제 인형을 파는 가게입니다. 맹구는 프랑스 인형에 대해 할머니에게 들었다고 하면서 옛날 외국에 인형을 엄청 좋아하는 소녀가 있었는데 이사를 가면서 깜빡 잊고 인형을 집에 두고 갔다고 합니다. 혼자 남은 인형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그 후 얼굴에 균열이 난 상태로 일어나선 주인을 찾아서 밤거리를 하염없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겁 많은 후니. 짱구는 인형이 마치 후니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다고 하죠. 그 후 집에 온 후니는 떡하니 있는 프랑스 인형에 기겁을 하는데 이 인형은 후니 엄마가 어릴 적 할머니한테 선물로 받은 거라고 하면서 창고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곤 후니만 남겨두고 외출 나가는 후니 엄마. 인형과 단둘이 집에 남은 후니는 왠지 모를 공포심을 느끼는데 그 와중에도 생리현상은 해결하죠. 화장실에서 나온 후니는 인형을 보고 까무러치게 놀라는데 분명히 엄마가 세워놓고 간 인형이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착각한 거라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켜보지만 자신을 계속 노려보는 것 같은 프랑스 인형. 결국 후니는 아예 인형을 뒤집어 놓죠. 그리곤 부엌에서 초코비를 가져오는데 다시 앞을 보고 있는 인형. 인형의 얼굴에 그림자가 져서 몇 배는 더 공포스러워 보이고 후니는 두려움에 비명을 지르고 맙니다. 그리곤 이불 속에 들어가서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리는데요. 한참 후 인형일 뿐이라며 절대 움직일 리가 없다며 1층으로 내려오다가 자신이 먹지도 않은 초코비가 뜯어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 순간 혼자서 움직이는 인형을 본 후니. 또 한 번 계단에서 오열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즐기는 건지 은근히 용감한 후니는 다시 방을 주시하고 인형이 사라진 자리에 목도리가 생겼다면서 목도리를 당겨보는데 충격적인 비주얼의 프랑스 인형과 마주하게 되고 그대로 기절하면서 에피소드는 끝나게 되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후니 모르게 짱구가 집에 들어와서 인형을 움직여 놓았던 거네요. 하지만 후니 입장에선 소름 돋을 만한 에피소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